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종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안희성입니다. 자, 국민이 만드는 나라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의 네. 주제가 내가 만드는 정부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부를 만든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선거를 늘 하기는 하지만 네. 아마 이 의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지방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분권위원회 김소는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최원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 김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방 정부 형태를 좀 그렇죠.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네. 위원장님 이 영상을 보니까요, 각 나라의 지방 정부들의 어떤 그 운영 방식, 구성의 어떤 형태가 다 똑같이 일률적이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국의 문화, 역사, 전통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지방 정부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예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기초 226개, 광역 17개에서 243개가 있는데 미국은 한 8만여 개가 있습니다. 와. 네. 그중에서 우리나라 시군구나 시도 같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한 3만 개. 그다음에 특별구 교육구를 합해서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8만여 개가 상세하게 하면 다 다르다는 거죠. 네. 초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작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중 모여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 전통이 갖고 있는 데를 우리가 타운 미팅이라고 합니다. 주민총회와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대표를 뽑고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지방정부를 꾸려가는 걸 우리 기관 통합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별도 필요 없었죠.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의원들만 뽑으면 의원들이 정책 결정도 하고 또 집행에도 참여하는 형태 이걸 위원회 형태라고 하고 또 미국의 아직 다수의 도시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늘고 동네 문제가 복잡해지면 또 리더십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출직 시장을 뽑는데도 시장의 권한을 많은 강시장을 택한 지역도 있고 네. 시장을 권한을 때 제한적으로 주는 약시장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이 선출직 시장들이 조금 일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CD 매니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행정 전문가를 집행의 책임자로 모시는 매니저, CD 매니저 형태를 채택하는데 네. 그게 지금 미국은 한 인구 한 20만 중소도시 한 6, 70%가 CD 매니저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미국 한 경우만 하더라도 네. 지역의 특성이나 특색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군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아, 네. 네. 네, 그럼 최원호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해외에서는 다양한 이런 지방형 정부의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양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획일적으로 한 가지 형태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되는 기관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네. 쉽게 이해하면 지방정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 내각제가 있고 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정 모형이 많이 가미된 형태가 있고 무슨 이원직정부제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지방정부는 사실은 중앙정부 형태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제도를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지방정부 형태가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는 또 의원을 뽑는 이원대표제라고도 하고 기관대립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이 한 가지 형태로만 돼 있었는데 네.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큰 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 연구자들한테는 수건과 또 같았던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 형태가 구성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형태가 상당히 획일적으로 그렇죠.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제는 이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임상규 정책관께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구성은 단 하나 유형. 우리 최원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도 집행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결기관, 입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방의회도 또 역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서로 양립을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요.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단체장한테 상당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지자체는 인구 규모도 그렇고 또 행정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울릉군 같은 경우는 채 인구가 만 명이 되지 않거든요.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천만 명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의 유형이 이게 과연 우리 지방 자치에 맞느냐라고 하는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어 왔고요. 작년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네. 즉 이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투표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고 행정 전문가 또는 경제 전문가, 복지 전문가 같은 이런 전문가를 임명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지방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면 단체장한테 집중된 권한의 일부를 즉 인사와 조직과 감사 예산과 같은 일부 기능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기관 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까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확 와닿지는 아직까지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김태영 교수님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현재처럼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도 선출하는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회만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후자를 기관통합형이라고 그러고 전자를 현재와 같은 기관대립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제4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다양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양축으로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유롭게 맞춤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네.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는 직접 선출하는 거고요.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 기관대립형이고요. 지방 현재와 같은 지방 말하자면 입주자 대표회의만 선출하고 관리사무소장은 따로 선출하지 않은 형태를 기관통합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민주공화국의 헌법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지방의회는 헌법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집행부의 장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정된 지방자치법 106조를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도지사를 포함해서 시군구청장이라고 사실상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106조를 우리가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제4조의 의미는 좀 퇴색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일반 주민들이 아 우리는 단체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장을 선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106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기관 구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됐을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대립하게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경우에는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제왕적 관리사무소장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기관 대립형 이 구조도 사실상 일부 분들은 이제 제왕적 단체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 오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관 대립형과 이게 지방 기관 통합형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다. 네. 그러니까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수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장을 이제 뽑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의 그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장을 안 뽑을 때 지방행정은 어떻게 의결하고 집행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제 흔히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주성을 확보할 거냐?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거냐 하는 거냐인데 우리 지금 논의하는 요 기관 구성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성을 중시하는 쪽에 지방자 기관 구성을 출발해서 거기에 효율성을 가미하는 형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제 견해입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효율성 중심의 기관 구성을 해왔어요. 우리가 강시장제거든요. 거기다 어떻게 이제 민주성을 가미하는 쪽으로의 기관 구성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 통합형을 해서 의회만 구성하자는 거고요. 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시장을 뽑 때 시장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7월 1일부터 전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들어보셨나요? 네. 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권의 지휘감독을 시도지사 대신에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집행권이 분산됐죠. 네. 집행권을 어떻게 분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직접 집행했던 사무를 일부를 행정위원회나 또는 감사위원회나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디 매니저와 같이 시 전문가를 두는 방법도 있고 또는 지방의회 위원회들이 집행위원회가 돼서 집행부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다양한 방법들을 지방이 선택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 네. 직접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거냐 아니면 대통령령에 이러이런 선택지 1, 2, 3을 주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게 또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각 지역에 어떤 모양을 디자인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처음이고 하니까 지역 사정에 맡겨서 기관 구성을 다양한다고 전제하에 몇 가지 중요한 선택지를 주고 그 선택지 중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방향도 상당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민 투표로 선택지 우리는 1번을 하겠다. 우리 2번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현실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지방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민주성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효율성에 더 가치를 많이 뒀다는 얘기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좋아하고 이거를 지방 주민들이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민주성을 이제 더 맞습니다. 강화시키는 거죠. 아.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이제 자치분권을 담당하시니까요. 이렇게 기관 구성이 다양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규모 특성이 다 다른데 네. 그걸 단 하나의 유형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은 더욱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가 반영이 된 것이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형들을 우리 이 지방정부 형태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도입 가능한 그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방자치의 어떤 정치, 경제적 맥락 또는 역사적 경험 또 우리의 어떤 그 특성 또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수렴을 해서 몇 가지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어떤 지방정부 구성 형태를 다양한 외국 사례 또 전문가와의 토론 또 국민 그 여론도 한번 인식조사도 한번 저희들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2월 달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적합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인식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기관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6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좀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선호하는 형태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행정 전문가를 임명해서 단체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이 한 45.4%. 현재처럼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이나 또는 그 지방의회 분산하는 형태에 대해서 한 38.4% 정도가 긍정적인 어떤 그 입장을 좀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다지 높은 어떤 그 선호도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사실 995년도에 그 고려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1000년 이상을 단체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 네.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지방의회가 정책 결정과 집행기능까지를 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실무적으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연착륙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그래요. 드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는 데 큰 틀에는 이견이 맞습니다. 없습니다만 이제 그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으로 느껴지는데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때는 역사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세계 많은 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계층이 있는데 광역정부도 있고 광역정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도 같은 거죠. 17개. 네. 우리나라 기초정부는 230개 가까이 됐는데 우리나라 기초정부는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프랑스 꼬미는 3만 6천 개나 됩니다. 일본의 기초정부는 지금 1,800개지만 메이지 초기에는 무려 7만 개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기초정부가 우리나라 읍면동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가령 1,000명도 안 되는 자치단체라고 하면은 무슨 공회당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실제 토론도 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자치단체하고 서울처럼 굉장히 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효율성을 생각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어떤 민주성이라든지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정부 형태 구성이 가능한데 오늘 주제가 국민이 만드는 나라 내가 만드는 정부 예, 30주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자치 전통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제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좀 하겠지만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좀 실험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네.
지방정부의 형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몇 번 나오겠지만 민주소위 확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다수의 의원들이 단일의 시장, 선출직 시장보다는 대표성이 높잖아요. 또 다양한 주민의 수, 국민의 수만큼 이익이 있는데 그게 한 명의 단체장보다는 다수의 지방의회가 대표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네. 주민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이기 맞습니다.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해외에서 지방정부를 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분의 전화를 연결을 해서 네.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는 부에나파크의 한국계 박영선 부시장이 시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소속된 한 지방자치 도시인 부에나파크시의 박영선, 영어 이름은 써니 파크 부시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지방정부의 다양성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부에나파크 지역의 의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부에나파크시는 인구가 한 8만 3천 명 정도 되는 중간 정도에 속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는 34개의 도시가 있어요. 저희 부에나파크시의 닉네임은 the center of Southland라고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한국으로 치면 한 대전 정도라고 그럴까요? 딱 중간에 있으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 그 행정지구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의 진짜 행정은 시 매니저가 맡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시의회는 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6년에 처음으로 시 전체의 전체를 통해서 시의원들을 뽑는 제도에서 시를 5구의 지역구로 나누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구마다 대표가 되는 시의원들을 뽑고 있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의원들 중에서 시장도 나오시고 부시장도 나오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선제 시장 제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5명의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제 시장을 뽑아요. 그래서 네. 12월이 되면 그러면 시장 한 사람 그리고 시장직에서 공석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부시장을 뽑게 되죠. 그리고 어떤 도시들 저희 같은 도시들은 관례적으로 부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는 그렇게 순환을 하고 있어요. 네, 시의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시장 부시장을 한다. 저희가 듣기만 해도 상당히 생소한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 신뢰도는 어떤 편입니까?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지방 시의원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주로 행정은 시 매니저가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직접 수렴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정말 바닥에서 뛰면서 주민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뭔지를 알아서 시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정책과 그리고 지침을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에요. 네. 네. 그러면 주민과 밀접하다는 게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정부의 가장 특별한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희 최근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몇몇 도시들이 특히나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들, 예를 들면 한 30만 명 정도 미만의 도시들은 저희 같은 제도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제 시장을 하는데 최근 조그만 도시들이 직선제 도시로 직선제 시장으로 바꾸는 이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이번 그 초반에
저희 이제 미국은 얼마 전에 선거구 조정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선제 시장을 실제로 그 제안하기도 했었어요. 직선제 시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시장과 시의원들 사이의 체계가 그 상명 하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제 아무래도 그 체계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세금이 많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 그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이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직선제 시장 제도를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의 인구 중에 55%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티노, 그러니까 히스패닉 쪽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 한 나머지 한 2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직선제 시장을 하게 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셨던 것은 걱정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소수계가 직선제 시장을 하는 것으로 뽑혀지는 것보다는 순환제 시장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직선제로 전체 시에서 선출이 되는 것보다는 순환제로 했을 경우에 시장이나 부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소수계들의 그 목소리를 정치력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을 위해서도 특히 순환제 그 시장 제도가 더 좋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어렵게 그 미국과 연결이 된 만큼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도 직접 하신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해 주시죠.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짧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선직으로 된 시장님이 시의회 의장도 겸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혹시 부에나파크도 그 몇 번 이상 시의원 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의 임기가 4년이고요. 네. 그리고 3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선까지요? 최대 12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부시장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시의회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시나요? 네, 사실 이렇게 순환제 시의원을 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하는 이런 도시들의 경우에는 시의원의 자리가 발렌티어, 그러니까 봉사직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자기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시의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신 분은 둘 다 변호사예요. 그리고 네.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셨거나 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하는 거는 열심히 일해야지 한인들이 다음에도 저 다음에도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제 시청 일에 제가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법을 지역마다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기관 통합형의 장점도 잘 알겠지만 혹시 국내 지방정부 해줄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그 정치 속담 중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all politics is local. 모든 정치는 지역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미국은 크고 그리고 그 각각 지역에 있는 어떤 현생 그 어떤 현안들을 가장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emergency power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지방 행정법들을 만들 수 있는 파워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동안에 그런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저희 상급 그 지방 단체인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쪽에서는 아주 클리어한 이런 디렉션을 내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첫 번째 시로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특히 필수 업종에 일하고 계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례를 내놨어요.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 34개 도시 중에서 저희가 처음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도시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통 법으로 봤을 때 가장 상급기관인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대치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 파워와 또 함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파워가 있잖아요. 지방정부는. 이런 파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또 그 어떤 밸런스, 체크 앤 밸런스가 또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정치의 투명성이 많이 필요해요. 이 시의원들의 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커럽션, 예를 들어서 정치 부패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 그 자치제가 많은 파워를 이뤘을 때 어떻게 하면 지방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지방의회 중심의 지역 주민과 밀착된 지방자치 정말 저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에나파크 박영선 부시장과 영상 연결해 봤습니다. 네, 네. 이야기 들은 소감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위원장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전반전에 논의했던 네. 시디 매니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그 다섯 분의 시의원들이 예, 시민들의 권익이나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척 애쓰시는 것 아주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하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의 투명성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실 12년간의 그 JMS를 제안한 게 지금 미국의 유행인데 그런 제도도 도입한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그 기강 구성 다양화를 할 때 뭐 좋은 사례로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안건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었거든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네. 그러니까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방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제가 이 문제를 미국 친구와 이제 논의를 했더니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권 독립 그러면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인사권 독립해달라고 하는 세미나도 열고 그냥 뭐 난리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해달라고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했더니 그 파한 대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원칙과 현실이 무엇인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어느 게 원칙이고 어느 게 현실인지를 따져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이게 원칙이고 네. 현실은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지금과 같은 제왕적 단체장 이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자꾸 서구 지방자치 선진국가에서 뭐 선거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좀 따라 해볼까라고 이게 말하자면 현실인 줄 알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완해 가는 거죠. 이제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앞뒤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원칙이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더 네. 보태고 싶은데요. 그 한국에서 지방자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일반인 중에는 지방자치 그거 꼭 필요한가? 그럼 뭐하러 해? 뭐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런 인식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지방자치라는 거는 아까 그 박영선 부시장도 인터뷰 중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정치는 지방에서 나온다. 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질서에 익숙해서 그런지 자기 동네
자기 지역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죠. 대선 맨날 대선 얘기하고 중앙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건 굉장히 좀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헌법에도 지방자치라는 게 헌정 원리거든요. 그렇죠. 규정이 돼 있고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얘기를 했어요. 토크비라는 사상가는. 그리고 이 동서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라는 정치 질서라는 게 중앙 정치 질서보다 훨씬 먼저 생긴 거죠. 그렇죠. 태초에 동양의 철학자 노자 같은 사람도 소국감인 그래서 백성은 적고 나라는 작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 목민심서를 남긴 정약용이라는 우리의 아주 그 자랑스러운 사상가도 원목이라는 그 고전에서 그래서 태초의 정치 질서는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질서였다라는 거죠. 가령 집이 다섯 개가 있으면 그 다섯 개 집이 하나의 이웃이 되고 그 다섯 개 집이 하나의 이웃이 된 게 또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으면 하나의 마을이 되고 네. 그 마을이 또 다섯 개가 되면 또 무슨 향이나 뭐 현이나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정치 질서라는 거 이것이 이제 보충성 원리라고 하는데 지방 정치, 지방 자치라는 게 사실은 태초로부터의 정치 질서고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데서도 필요하고 박영선 부시장 이야기했듯이 모든 정치 질서는 지역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단절이 됐었죠. 우리는 1940년대 말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를 하다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개발독재하고 해서 통일이 될 때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유보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본래 해야 될 거를 한동안 유보가 되고 우리가 이제 바쁘게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소외되고 했던 게 다시 이제 강조가 되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 국민분들도 중앙 정치보다 자기가 사는 동네나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좀 더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지방 자치도 국민이 만드는 그런 나라로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 박영선 부시장님 그 소개는 짧지만은 외국의 지방자치는 이런 거라는 그렇죠.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은 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자치분권 2.0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지방자치를 말하는 건데요. 기관 구성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지방정부의 구성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그 새로운 제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외국 사례를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현실과 여건, 풍토, 또 국민들의 어떤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혼란 없이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해서 주민들께서 실제로 그런 혜택을 또는 그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잘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32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은 지방자치법,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개정된 법률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입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대와 광역화를 필요로 하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우리 지방정부 하면은 기초와 광역으로 이렇게 이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와는 또 별도로 따로 특별지방정부를 따로 둔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령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밑에 구가 있잖아요. 네. 자치구라고 부르는데 인천광역시도 또 자치구도 그러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말은 하는 기능이 많은 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한 3,000개 정도 되니까요. 하는 일이 많은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기초도 되고 광역도 되고 네. 예, 2개 이상의 지방자치가 공동의 목적을 하는데 그렇죠. 단일 또는 복수이긴 한데 그렇게 많은 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산업진흥을 위해서 하겠다. 네. 우리는 뭐 관광진흥을 위해서 하겠다. 뭐 방제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가진 그런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수목적형 지방정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이건 내년 1월부터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 정책관님에게 아무래도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복리라든가 또는 지역개발 업무 전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 구성자치단체 업무 중에서 특정 어떤 광역적인 어떤 처리가 필요한 특정 업무를 이양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기관 구성이라든가 또는 운영 과정에서 경비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일반 자치단체와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 지방자치단체고요. 이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도 있고요. 단체장도 있습니다. 다만 장은 구성자치단체가 장이 겸할 수도 있고요. 지방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자치단체의 의원이 겸직을 하는 형태인데요. 어쨌든 간에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조례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어떤 그 연계협력 형태였던 조합이라든가 행정협의회 이런 어떤 형태들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제도라는 것이 장점도 있다면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최현호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렇죠. 다만 특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고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구별해가면서 상황에 맞는 거버넌스, 특별지방정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과거에 수도권 매립지 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그런 경우는 이제 매립지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오히려 공사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게 공사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참여정부 때죠. 경제자유구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새로 이제 만드는 걸 이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제도화는 안 됐지만 만들려고 했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은 경제자유구역은 굉장히 특수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외국에서 투자도 유치해야 되죠. 그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줘야 되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영리병원, 카지노, 또 국제학교라는 교육기관 이런 게 이제 입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령 카지노 허가하려면 문체부 허가가 필요하고 영리병원은 보건복지부, 국제학교는 교육부의 규제가 이제 해제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제 차등적 분권에서 한정된 지역에 그런 허가를 내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완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굉장히 특수목적이지만은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완결적으로 의사결정해서 뭘 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에서의 규제 완화라든지 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특별지방정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논의할 게 그럼 참 많아 보이네요, 교수님. 사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 들어가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전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우리 지금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또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그냥 지방자치단체로 부르는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 11개 대분야로 해서 한 13,000개 정도 사무를 수행합니다. 이게 지방행정을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지방행정에 속하고 거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 그 업무를 따로 떼어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적지향형 지방정부를 자치선진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이제 2개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은 키포인트가 아니거든요. 핵심은 특정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특별 지방자치단체 개수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네.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 그러면 뭐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임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존재하는 거고 일반적인. 예, 특정 지방자 목적형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세금 내는 납세자가 특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우리 임상규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적으로는 간단한 어떤 협력사업에서부터 그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면 조합이고 조금 더 복잡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로 의회를 갖고 있고 조례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자주권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에는 그 모스키토 스페셜 퍼포스 해가지고 모기만 잡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따로 있어요. 모기만 그, 잡아요. 예, 모기 잡는 목적으로 만든 지방자치단체예요. 네. 뭐 공원 관리다. 아까 제가 모두의 그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소규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물은 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요. 우리의 경우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크니까 복수를 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하고 있어서 차후에 좀 논의해볼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일 지방자치 내에서도 특별 지방자치단체 만들 수 있는가? 일단 그 화두로 한번 던져보고 다음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가진 자치단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아,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동감을 하면서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동안 지난 지방자치 30년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은 자치단체 간의 벽이 너무 높아서 소지역주의 경향이 짙어졌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광역적 협력이 있었으면 좀 행정의 유연성도 제고하고 또 탄력성 하에 성과를 높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반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군구는 계속 이렇게 커, 이렇게 행정구역에 커왔는데 시도는 상당히 축소지향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우리가 8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남한만 17개 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통신의 발달로 따지면 사실은 생활권이 훨씬 더 넓어졌는데 오히려 시도에 보면 점점점 작아져서 일, 서울, 부산도 일일 생활권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유연한 협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협력을 구하는 그 제도적 대안으로도 저는 특별지방자치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에 지금 메가시티 논의가 한창 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 논의가 특별지방자치단 제도를 하고 잘 이게 결합이 되면 상당히 특수 목적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래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의 구성을 지역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는데 그 방법 그리고 그 형태를 우리가 직접 만들 그렇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내가 만드는 정부의 의미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또 이와 관련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부에서는 지역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한 목적형 지방정부 이걸 법률상 용어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제도적 바탕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역자치의 30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분권의 힘이 진정한 국민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뭐다? 바로 핸드폰 없이 집콕하는 거다. 집콕도 어려운데 핸드폰마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 주인공인 여러분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회사라면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주주이십니다. 꼭 주주권을 행사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 참여는 더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빼고 주민 예산은 곱하고 공동체 마음은 나눠야 하죠. 여러분은 지방자치에 대해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 선택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셔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함께 자치합시다.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에 위치한 내포 신도시. 대전에 위치했던 충청남도청의 이전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굵직한 주요 기관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혁신도시로서의 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론 아닌 행정구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으로 다가왔는데요. 내포신도시의 시내버스는 홍성군과 예산군 각각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저는 그냥 동네에서 동네로 이동하는 건데 저희가 또 추가로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은 어떨까요? 우리 가게는 홍성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예산군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상품권을 저희가 그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건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마트가 이제 예산 쪽에 있는데 제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홍성 주민 사람이어가지고 예산에서 사용 못하니까 그런 점이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버스 환승은 물론 지역화폐와 코로나 국민지원금까지 해당 행정구역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데요. 지역마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쓰레기 봉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는 홍성이라서 예산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동관리기구 설치하는 것이 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내포신도시 공동관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단순하게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격의 성격을 가지고 일정한 실행조직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도 가지고 의회도 두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대안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과 시행착오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지난 8월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 형태를 갖추기 위한 주민과 지역정부의 고민이 지방자치의 첫걸음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내가 만드는 정부 이제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각 지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2부에서는 그렇게 구성된 각각의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화면에 나왔던 내포신도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조합의 형태를 갖추기로 한 거라고요? 지난 8월에 충청남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그 홍성군과 예산군과 협력을 해서
내포 신도시를 공동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현재 지금 행정부지사를 그 단장으로 하는 충남혁신도시추진단 설립 TF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규약을 제정을 해서 지방의회 의결 등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 개념도 조금 생소한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단체 간에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어떤 아까 저 내포 신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쓰레기 처리라든가 또는 버스 환승 또는 지역화폐 또는 그 지역 상품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공동의 문제를 같이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 형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보다 조금 더 그 연계 협력의 강도가 좀 견고하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뭐 연계 협력이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통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합이었던 형태를 가지고 공동의 사무를 한번 함께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염두에 두다가 결국 내포신도시에서는 조합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주민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스스로 결정을 한 거네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력을 하는 사업은 한국에서 이미 사례가 많이 있고요. 네. 다만 협력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단순한 집행에 관련된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력 사업이냐에 따라서 단순 위탁을 한다라든지 협의를 만든다든지 조합을 만든다든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그 소위 거버넌스죠. 협력 거버넌스의 유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전부개정지방자치법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은 그와는 별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범주가 조금 더 확실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간의 협력 사업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지방자치라는 게 자치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적지 않은 서비스가 뭐 광역교통도 있고요. 경기 동부 지역 가면 광역 쓰레기장도 있고요. 경제 자유 구역도 한 개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사업소로도 있지만은 부산 진해, 광양 여수, 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제도적 범주가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범주를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최적화된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이게 그런데 또 중앙 집권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정책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는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거든요. 법으로 법률을 제정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면 너무 절차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는데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가 되면 그 특정 사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이관이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처리 주체, 즉 행정청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 효과가 또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규약을 승인하는 건데 규약을. 규약에는 특별자치단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관 구성부터 경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그다음에 지방의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단체장은 누가 할지, 그다음에 어떤 사무를 할지, 많은 부분들이 규약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규약이 이 관련 법률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또는 많은 그 법률, 개별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행정안전부가 그 소관 부처를 설득을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통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지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조합 얘기 나왔잖아요. 조합을 설립할 때도 그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네. 하물며 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데 저희 행정안전부가 뭐 규약을 승인한다고 해서 네. 그걸 통제로 인식하는 것은 조금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억울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특별지방정부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자, 국민이 네. 만드는 나라, 내가 만드는 정부. 인사 말씀 잠시 부탁드릴게요. 네, 전 전라북도 남원시장 이환주입니다. 우선 우리 지산권에 있는 7개의 지자체가 그 전에 관광개발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해왔는데 저희가 그 조합의 대표를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조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규정이 있는데 저희 관광개발조합은 지리산권에 있는 7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지난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그 지정된 국립공원 제1호입니다. 1967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는 지금과는 사뭇 많이 다른 면이 있어서 거의 지산이라고 하더라도 헐벗은 산이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그걸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지산은 그 절경을 찾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죠. 1998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지산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 뜻을 모아서 지리산권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그 중복 투자를 줄이고 또 지리산에 있는 통합 문화권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국가 예산도 확보하고 설립된 것이 바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조합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목적형 지방정부를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절실합니다. 네. 절실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설립이 된 관광개발조합을 저희가 10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한계를 제가 느꼈습니다.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가지는 법적인 지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흡한 현실입니다. 우리 지산권에 있는 그 자치단체는 대부분의 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합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분담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분담금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지자체 조합도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지방교부세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조항도 뭐 이후에 더 정비가 필요하겠지만은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보는 문제가 저희한테는 매우 현실적이고 절실한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돼야 하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연결이 되신 만큼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더 강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우선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부울경 같은 광역권의 단체는 관심도 많고 또 행정적인 지원 체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지산권에 있는 자치단체 특히 전북, 전남, 경남 이 3개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그 정체성이나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보아도 매우 이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 산하의 지방분권위원회나 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뭐 제주도 특별법이나 뭐 세종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그런 특별한 관심과 지원 체계를 위원회를 두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차제에 그런 논의가 된 것을 매우 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 우리가 지산권에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보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환주 남원시장과 또 영상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강력히 원하는 그런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본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원장님? 네, 우선 그 시장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 그 협력 조직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이시고 그다음에 그 이면에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교부세는 이제 일반 교부세하고 특별 교부세가 있는데 네. 일반 교부세는 226개 기초, 17개 시도가 이제 교부세의 대상이고 특별 교부세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목적에서 주는 교부세인데 특별자치단체가 이 교부세 일반 교부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신중한 논의가 앞으로 좀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 교부세는 뭐 행안부의 결정만 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조합에서 특별자치단체로 갈 때의 큰 변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구성 자치단체들이 그 구성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있냐, 필요성이 있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거는 지역 발전을 하되 지역 발전을 주도를 중앙 정부가 드라이브를 할 거냐. 아니면 지역이 주도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역이 주도를 하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디자인을 내놓으면 중앙정부가 도울 수 있는 걸 적극 돕자는 건데 근데 대개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많으신데 스스로 지역 내에서 합의를 도와고 하는 데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그다음 두 번째 이 공감대를 갖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구성이 되면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성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권한과 재원이 이동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맞춰 중앙정부가 이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스스로에 대한 양보나 배려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역주도로 갈 수 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고 이게 과연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또 성공을 가로막는 그게 또 되지는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지역이 스스로 합의하고 또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준다면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도 상당히 원활한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목적형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분도 무척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네, 시장님.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 30주년 내가 만드는 정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 30주년으로 아주 뜻깊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무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 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디딤돌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해주신 제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 8개 도시와 함께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수원과 수원 주변의 도시들이 경기 남부권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동질감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성, 용인, 이천, 평택, 화성, 오산 이렇게 경기 남부 8개 도시가 모여서 미래형 스마트 벨트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만들어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그리고 또 K반도체 전략 이것은 올해 5월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것에서 반도체 도시로서 반도체 벨트로 언급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 도시가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 생산의 83%를 전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들이 모여서 지방정부 플랫폼을 구축해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목적형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참여 도시들이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구체적으로 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 제안을 하신 건지요? 예, 실제로 이것을 비견해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유럽연합을 예시를 들면 유럽연합은 각국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유럽의 각 나라 27개 회원국이 모여서 정치, 경제, 통합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법을 통해서 유로화를 통용한다든지 이렇게 유럽 단일 시장을 발전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각국의 그 정부 통치 형체가 있습니다만 또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사회라든지 강요이사회, 의회, 집행위원회 이런 별도의 입법 행정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것을 도시 단위로 바꿔버리면 우리 수원과 주변에 있는 8개 도시가 참여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각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목적형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제 효과를 누린 광역형 정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경제 효과 예. 외에 이제 지방자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자기 지역 내에서 지역의 정체성 위주로 무슨 정책을 펴게 되니까 단위가 아무래도 좁습니다. 그런데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그 목적화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 훨씬 더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죠. 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역 내 기업의 입찰 제한을 이들 도시끼리 서로 철폐해버리면 우리 도시만이 아니라 서로 큰 단위의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지자체가 사업 발주를 하거나 상품 구매 입찰을 할 때 그 지역 내로 제한을 둔 것이 풀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기회 요인을 갖게 되어서 회원 도시들끼리 서로 큰 그림으로 경제 공동체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보다 큰 기대감을 갖고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좀 구체적인 예시도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는 연합체로서 이 경제 목적형 특별 지자체 설립을 지금 제안하셨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또 첨언하거나 조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사실은 또 자치분권 관점에서도 상당히 이바지하는 게 큽니다. 그 자치분권은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하는 정신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산업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보다 국가 전략 산업의 발전과 지역 상생 발전 차원에서 커다란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지역의 대학, 연구소 이런 데하고도 결합하고 또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 인력도 키워내는데 보다 큰 그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교육, 문화 서비스 이런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중요한 기준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각종 지원이나 규제 개선도 있어야 되고 이 분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면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크게 효과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치분권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 수원시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최고위원도 돼서 많은 지방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도움 갖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이 소거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주민자치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꼭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정부권이라는 관점에서 2단계 재정부권이 미흡하게 끝났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그 또 이후에 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부권을 확충하는 일, 이것도 한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연결해 주셔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염태영 수원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그 지자체 간의 어떤 연계 협력의 어떤 움직임의 그 특징은 바로 그 현장, 또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유용한 그런 추진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지금 광역 또는 기초 단위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울경 메가시티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통합 논의를 이어가다가 현실적으로 특별자치단체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통합으로 가자라고 하는 공감대 하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움직임이 있고요. 광주 전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또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초 단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포 신도시는 이제 조합 형태로 가게 되겠고요. 지리산권 그 관광개발 특별지방자치단체 또 아까 수원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경기 남부지역에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벨트 그다음에 DMZ 그 접경지역 중심의 어떤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지역의 자발적인 어떤 그 연계협력과 그 지역 주도의 어떤 발전 전략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어떤 지원 협의회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꼭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하나의 어떤 성공 사례가 쌓여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메가시티라는 용어도 결국은 이런 특별 지방 정부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10년 주기로 딱 한 번씩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개수가 너무 많다. 이걸 좀 줄이자 이런 얘기 한 세력과 개수가 너무 적다. 좀 늘리자. 예를 들어서 뉴저지만 하더라도 인구 800만인데 지방자치단체가 550개예요. 우리는 지금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개수를 늘리자 줄이자 이 세력이 10년 주기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이 소재를 통해서 지금 메가시티라든가 전남 뭐 경북에 여러 가지 뭐 특별지방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혹시라도 광역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혹시 이렇게 다른 속셈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제가 해보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하지 마시고 아예 또 광역화하자 이런 논의를 좀 했으면 한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이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핵폭탄급 말하자면 제2 수도권을 만들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경쟁 대항마로서 특수한 임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명시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없고 대구 경북이다 뭐 전남 광주다 여러 군데 또 세종 충남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광역화 논리 10년 주기설로 나타나는 행정통합 논리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 우리 일부에서 어떤 논의했었냐 그러면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유럽의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개수가 많고. 그랬을 때 민주성이 확보가 되고 우리 동네에서 내 삶을 책임지는 지방자치. 또 한편으로 효율성 생각하다 보니까 이 규모를 좀 더 키워야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 규모를 키우되 또 다른 한편으로 규모를 작게 하면서 시들과 날줄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게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칫 최근에 논의된 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문제가 작아지는 것, 쪼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과하고 오로지 큰 문제들 좀 확대해야겠다, 좀 세를 불리겠다 이런 식의 논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자체가 이게 하나의 그 희생물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제 그 느낌인데 아까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에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개념이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지리산 관광 특별지방자치단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이유가 관광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능을 중심으로 한번 뭉쳐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거 없고 그냥 규모만 좀 키우겠다. 그냥 뭉치자. 그냥 뭉치자.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뭉치자는 게 특별한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다만 이제 아까 그 부울경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목적으로 굉장히 찬성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만들어줘야 지금처럼 파행적인 대한민국 불균형 발전을 조금이라도 시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겁니다. 네, 근데 부울경뿐 아니라 이제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가장 큰 기저의 이유에는 수도권 일국주의를 타파해야 하는 지역의 소멸 위기가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전북개정 지방자치법하고 관련해서 다행인 점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적 범주가 새로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까 남문 시장님도 조합보다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거버넌스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제도적 범주가 생긴 것은 굉장히 다행이고 또 일부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 기관 구성 다양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은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되는 직선으로만 뽑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기관 구성 다양화가 돼가지고 장의 선임 방법도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돼서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겸직을 하던 새로 뽑히던 간에 의회에서 장을 선임할 수가 있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구성지방자치단체 장이 선임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규정만 보면은 일원대표제, 의원내각제처럼 의원들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테면은 지리산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관광 마케팅 전문가를 선임해 본다든지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 전문가를 장으로 선임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울 수 있는 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쉬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지역 간의 상생 협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데 그 협력하는 특수 목적이라는 게 매우 단순한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울경의 메가시티라는 거는 수도권의 대항력을 가질 만큼 거대한 광역정부를 이제 만들겠다라는데 특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고대 정책결정,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이죠. 자율적으로 마음껏 정책결정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는 상당 부분 제약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어떤 방식을 이제 차용하고 있냐면은
특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구조개혁 특구,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 특구를 만들어서 그 특구 안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 그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특별지방자치 내에서 그 목적에 맞게끔 어떤 발전적인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가 규제하고 있던 걸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온전하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방정부 간의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상생협력 내지는 중앙정부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이제 좀 첨언하면 네.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면요. 지금 시도를 만약 구성체로 한다면 시도가 갖고 있던 권한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을 해주는데 지금 이양을 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뭐 특구 개념도 같은 개념인데 근데 현재 지금 정부는 이양은 중장기적으로 하고 1차적으로 위임 방식으로 해서 혹시 그 특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현재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해 저 위임해 주는 형식으로. 그 위임은 협약만 맺으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문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분권협약이라고는 제도를 새롭게 지방자치법에 지금 보완해서 그 보완 입법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개개 각 그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분권협약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 넣어서 일종의 계약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좀 위임을 해줘서 특별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제도도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있어서는 후속 논의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미리 전망하고 평가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세계 각국의 목적형 지방정부 사례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네. 이야기 나누시죠.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부 형태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렇다면 해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는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7개 카운티와 18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됐습니다. 광역정부는 교통과 주택, 환경 문제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데요. 각 지역의 자치단체 대표 위원들이 모여 광역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독일 남서부에는 슈투트가르트와 인접한 5개의 광역단체와 179개의 기초단체로 구성된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이 있습니다. 독일의 광역연합은 90년대 초 경기 침체를 극복할 대안으로 만들어져 발전해왔습니다. 이곳에선 주민투표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원을 선출해 광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녹지 교통 계획과 경제 육성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시점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특수 목적형 지방정부 사례를 보셨습니다. 근데 보고 나니까 또 우려가 기대로 바뀌네요. 그래요. 네. 우리도 해외처럼 좀 목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끼리 함께 협력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첨언해 줄 말씀이 있으실까요? 두 분 교수님은. 사실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경우에는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선출하지 않고 의회가 그 사무총장을 지명하고 그래서 집행국도 가지고 있고 약간 우리 기관 대립형 느낌이 조금 나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무총장이 의회 의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지방 기관 통합형인데 살짝 기관 대립형 느낌을 좀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180개 정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연합해서 만든 거고요. 트윈시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고 그 예산도 거의 한 1조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기관 대리평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 책임자를 주의회에서 아마 지명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형태를 우리가 꼭 그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막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연구를 좀 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트윈시티하고 슈투트가르트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조금 작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본질에 맞게 본연에 맞게 좀 출범을 모범적으로 해야 이게 나중에 좀 더 확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늘 듭니다. 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좋은 예로 가까운 일본이 있거든요. 네. 광역연합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2000년도에 특히 이제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에 있는 분들은 1960년대 이후로 오사카도 계속 동경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낙후됐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2개 부, 그다음에 6개 현, 4개의 지정도시라고 하는 대도시들이 있는데 뭐든 구성 협력 조직이죠. 그래서 12개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로 하는 업무도 많습니다. 광역 방제, 의료, 관광 진흥,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연수 뭐 이렇게 이런 분야에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는데 좋은 창구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협력 사업을 위한 건데 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 간의 소통 협력을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정부도 협조를 해야지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관광이라든지 선호하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 경제권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협력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선호하지 않은, 뭐 우리가 비선호 시설, 혐오 시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이해나 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원활해집니다. 가령 아까도 일본 사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쓰레기 소각장 만드는 게 한때 굉장히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현상은 아직 전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생긴 원칙이 자군의 처리 원칙입니다. 너희 동네 쓰레기는 네 동네에서 해결하라. 네. 이런 식의 이제 원칙이 생기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동경 시내 안에 번화한 백화점이 있고 환승역이 있는 토시마구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네. 다른 데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받아주질 않으니까는 굉장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도시 미관도 해치고 그게 이제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차단한다고 해도 환경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 부지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비쌀 수도 있고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주민들의 양보, 협력,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문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에 여주, 이천, 하남, 광주, 양평 이 다섯 개 시군이 협력해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좋은 의미에서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비선호 시설 같은 경우에도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의 이해 또 협력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이 만드는 나라 오늘 세 번째 방송으로 내가 만드는 정부 오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또 그리고 목적형 지방정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막연하게 들리던 이 지방자치 내가 만드는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한 분씩 여쭈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그 오늘 논의된 그 이슈들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두 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이제 주민주권 구현이라고 하는 목표와 하나는 국가 운영 가버넌스를 바꾸자고 하는 틀입니다. 특히 국가 운영의 가버넌스를 종전에는 수직적 중앙지방 수직적 이런 관계를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바꾸자고 하는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자의 관점에서 기관 구성을 다양화한다든지 또는 특별지방자치제 설치하는 것을 결국 주민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주민주권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때 특수 목적을 가질 때 일단 그 주도를 지역이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구도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특히 이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법이 발효가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운영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내년 상반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에 관련된 전부 전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기관공단 관련된 좋은 의제들이 있으면 저는 거기서 충분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또 결정돼서 또 지역의 기대라든지 또는 중앙정부 지원 등이 뭐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쁜 마음이고요. 특히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또 국민들께 이런 걸 또 홍보도 해드리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또 얻는데도 크게 한 자리라고 생각돼서 우선 감사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지방자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우리 주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를 해서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가 사는 지금 이곳에 있는 어떤 문제를 내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자치의 출발점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관 구성 다양화든 특별지방자치단체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는 성공의 정착의 핵심적인 어떤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참여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 네, 저희가 좀 그 지혜를 모아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좀 활성화해서 맞춤형 DIY라고 가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맞춤형으로 지방정부를 마음껏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또 폐치할 수도 있고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지방자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원호 교수님. 네, 마침 작년에 큰 폭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었고 해서 오늘 주제는 기관 구성 다양화와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돼 있었지만은 기타 그 법 개정 사항을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들이 큰 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적어도 법 제도상으로는 유연성과 자율성이 많이 신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앞으로 또 30년, 다음 한 세대를 맞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한 세대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 우리를 이제 지방자치 환경을 둘러싼 그 변화를 보면 굉장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인구가 적어져 갖고 지방이 소멸되는 네. 소멸 지수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고령화 된다라든지 AI라든지 그 기술적 환경 그렇죠. 변화라든지 지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정체돼서 재정 수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기술 환경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이 큰 불확실성이 큰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한 이번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어떤 취지를 공감하고 또 교육하고 홍보하는 자리로서도 오늘의 자리가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가 더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지방자치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잘 갖고 나가야 하는 일종의 숙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왜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을 거듭할수록 지방자치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조금 더 알아가면서 가깝게 다가가기에 또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오늘은 내가 만드는 정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저희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